아, 여기 뭐 장독대가 많아요. 예. 제가 한 5년 전에 네. 효소를 담그는 거 있는데 어떤 효소요? 예, 뭐 매실도 있고 설립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걸러볼까요? 그럴까요? 그래요. 그러면은 설립을 쳐죠. 네, 설립. 예. 오, 이거구나. 그냥 그 뜨기만 하면 돼요? 근데 이건 뭐 물이 없어. 네. 저 미, 이거 진짜? 아, 없어요. 어? 미치가 있어도 없네. 설립은요, 물이 안 나와요. 근데 그래서 이 물... 향이 왜 이렇게 진해요? 아, 진하죠. 그래서 이거 설립은 척 쉬면서 그냥 담는 거예요. 물이 안 나와요, 이건. 5년 전에 담으셨어요. 네. 중간중간에 좀 드시고요. 아니요, 먼저 해놓은 거 먹었고 네. 아직 안 먹었어요. 아, 이거는 이제 새로 한 지금 개봉하는 거예요. 이 매년 담고 최소한 2년 이상 발효가 되면은 이맘때 순차적으로 거르는데요. 네, 이제 촘촘하게 거르는 거죠. 네, 네. 찌꺼기 안 들어가게. 아, 됐죠? 예. 네. 어이구, 완전, 완전 곱습니다. 아, 예. 어우, 좋다. 진짜 좋죠? 예. 예. 어우, 진짜 좋습니다. 맞아. 이게 한 5년 된 건데, 뭐. 오. 예. 이건 됐고. 야, 이거. 아까. 이거 취해요? 예? 이거 취한다고? 아니, 나 어떻게 취한다고요? 안 취했는데? 아니요. 아, 이번에는 자연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매실 발효액입니다. 이것도 네. 한 5년 된 겁니다, 이거. 아, 5년 전에 싹다 담으셨군요. 네, 오셨으니까 좀 같이 고생 좀 해주세요. 자, 이야. 네, 아, 깔끔합니다. 깔끔합니다. 아, 안 흘러요. 이거 저 매실액은 네. 요리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, 예, 예. 든든하시겠어요. 네, 예. 요리 좋아하시고. 이런 저. 감칠맛을 내는 그저 재료들. 자자, 걸은 김에 맛을 한번 봐야죠. 아, 차 한잔 하러 가시는데 예. 과연 그 장소는 어딥니까? 아, 여기 우리 그 정자 의장. 어. 여기서 어, 좋네요. 아, 이거 걸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. 우리 시원한 그 솔잎향을 네. 느끼면서 아, 차 한잔 합시다. 진짜 손가락으로 빠르는 거랑은 좀 이거는요, 다르겠죠? 예, 예. 반반 타야 되거든요. 반반. 두통에도 좋고 이거 피로도 풀리고 상쾌한 맛은 뭐 덤이죠. 아, 좋죠. 아, 이거 훌륭합니다. 네. 야, 진짜 솔잎향이 머리통으로 코를 타고 네. 위 머리를 쫙 맑게 하는 느낌 있어요. 맞습니다. 네. 아, 아니 이게 잠깐 눈을 감았는데 네. 새 이 노랫소리가 네. 은은하게 이 사방에서 들어오네요. 이곳에 있으면은 네.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네. 잊어버리고 살아요. 사념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.